뿐만 아니라 마치 도시 전체가 금과 투명한 유리와 같은 보석들로 가득합니다.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장소라는 걸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벽과 바닥을 보면 아기자기하면서 예쁜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고 보이는 보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옥석, 청금석, 에메랄드, 홍보석, 남보석, 황옥, 자수정 등 정말 다양한 보석들이 있어 귀중한 보석에 대한 욕심마저 수그러들게 합니다. 천국의 대문은 진주가 가득 박혀 있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천국에 도착한 우리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움을 누리며 지상에서 겪었던 아픔, 고통,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분석해서 AI가 만들어준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묘사하는 것처럼 구름 위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일 겁니다. 천국에 대해 상상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합니다.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을 두려워하는 생각은 하루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 그곳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에 죄, 고통,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천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우리는 지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과 희열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